따로 처음 봐요. 따로 처음. 조현 씨가. 네. 네. 이렇게 왼손으로 세자. 와, 진짜 긴장되네. 다 이제 아웃냐. 신용카드 낼 때보다 더 떨리죠? 타로카드가. 우리 저 하영 씨도 세자. 왼손으로. 어디 보자. 바퀴벌레. 바퀴벌레야지. 뭐 무섭다. 응. 칼을 들고 있네. 칼띠. 와 진짜? 요 칼은 어떤 자존감, 고집, 자기 주장. 그게 되게 분명한 사람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마음속에 깊게 담아두고 있는 그런 걸 쉽게 끄집어내지는 못해. 항상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어. 그래서 이런 타로 나면은 성격이 혼자서 쿨한 척하고 살아. 엄청 쿨한 척. 쉽게 얘기해서 언니지만 네. 오빠 같은 언니. 그럼 그걸 좀 더 풀이하자면 뭔가 의리가 있다는 건가? 그 의리지. 의리가 있거든. 의리맨. 그리고 이 하영 씨는 좀 고상한 척이야. 사람들 만남을 많이 가져야 되는 직업이다 보니까 고상한 게 지나치니까 그게 이제 또 내 거가 된 거야. 자연스러워졌어. 그래서 매너도 있고 되게 어떨 때 보면은 낙천적인 기질도 있고 되게 순박하고. 그럼 고상하고 쿨한 게 이렇게 만나면 어떻게 될까? 두 사람은 반반씩 닮아야 돼. 그러니까 조금 더 쿨해져야 되고 그들은 조금 고상한 척 하는 게 좀 더 필요하고. 그러면 이제 어떤 그래서 궁합적으로는 상당히 잘 맞아.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제 만난 지 하루 됐지만 굉장히 오래 갈 수 있어. 두 사람은 인생의 선후배도 되겠지만 서로 간에 어떤 동반자적인 입장도 될 수 있어요. 감사합니다. 네,